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입니다. 제목이요. 약자 위한다는 평등교의 사이비 교주들. 썸마리를 보니까요. 강자를 억눌러 하향평준화시켜야 정의인 줄 아는 사이비 평등교가 지금도 국회를 장악해 약자 괴롭히는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구시가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을 풀기로 한 데는 의외의 사연이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가 밀어붙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골목상권 쪽이 먼저 요청해 얘기가 시작됐다고 한다. 전통시장과 중소슈퍼마켓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대형마트 측과 협의를 거쳐 규제를 바꿀 것을 대구시에 선제안했다는 것이다. 골목상권층 논리는 단순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일요일에 문을 닫아도 고객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규제 후에도 늘지 않는 신용카드 매출 수치가 빼도박도 못할 증거였다. 2년 전 한국유통학회의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보고됐다. 2018년 이마트 부평점이 문을 닫았다. 그러자 반경 3km 내 중소소매점, 음식점 매출도 덩달아 8 내지 26%씩 쪼그라들었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공생관계라는 뜻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쇼핑 온 김에 주변 점포도 들르는 고객이 10명 중 6명에 달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유통대기업을 죽여야 소상공인이 산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모두가 손해인 규제를 강요했다. 소비자도 대형마트도 골목상인도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 보호제도를 도입했다. 기간계약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제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 전엔 기간제 근로자가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8 내지 9%쯤 됐다. 규제 시행 후 만 2년이 지나자 이 비율은 5 내지 6%로 뚝 떨어졌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못하게 막는 역효과를 낸 것이었다. 현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도 해고당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년은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를 내모는 공포의 시간이 됐다. 수많은 기간제가 2년마다 쫓겨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야 했다. 기간제 비정규직 숫자는 늘어만 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선 기간제 비율이 14.6%에서 21.6%로 올라갔다. 기가 막힌 역설이었다. 문정부의 5년 국정은 약자 보호의 역설을 양산한 거대한 실험장과도 같았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자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하위층 소득이 줄어들었다.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해준다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자 추가 근로를 못해 월급 봉투가 얇아진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근 후 투잡을 뛰는 사례가 속출했다.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값을 폭등시키고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 약자 편이라던 문정부에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아이러니가 빚어졌다. 나는 이런 규제를 만든 권력자들의 선의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좋은 의도였다면 그 결과로 빚어진 역설적 부작용 작용을 시정하는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간제 비정규직이 2년마다 직장에서 내몰리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역설이 눈앞에 펼쳐졌는데도 정책 오류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약자가 피해 입는 현실을 보고도 그냥 방치한 것이다. 어떻게 선의인가? 입만 열면 약자 편임을 내세우는 것이 이념형 좌파 정치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은 약자 계층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하게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가붕괴, 가재, 붕어, 개구리의 삶을 권유한 조국 전 장관의 이들의 세계관을 압축해 말해주었다. 약자들을 영원히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아니었다. 문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기 집을 가지면 보수적 투표 성향을 갖는다고 썼다. 집 없는 무주택자 머물게 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뜻이었다. 또 다른 정책실장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점점점 라며 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했다. 실제로 문정부는 청년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꿈을 도와주는데 별다른 정책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 집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줄 테니 거기 들어가 살라고 했다. 사이비 교주는 신도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의
세력에 매여 있어야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온갖 약자 보호용 규제를 양산하는 좌파 정치인들의 심리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 약자가 그냥 약자로 남아 좌파 정치가 제공해주는 공적 배려에 손벌리며 살게 만드는 것이 선거공학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올 국회 마지막 날 영세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허용해주는 조치가 끝내 연장되지 못했다. 강자를 눌러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을 정의로 아는 평등교의 정치인들이 지금도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약자를 위한다며 약자를 못 살게 하는 역설은 어느 것 하나 시정되지 않고 국정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 이렇게 박정원 논설실장의 글인데요.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선거 공학적으로요. 저들은 약자를 위한다는 코스프레를 하지만 약자를 계속 약자에 가둬두는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표가 되니까. 집을 사면 우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게 맞고 돈을 좀 여유롭게 벌면 우파가 되니까 돈 여유롭게 못 벌게. 네. 정규직으로 못 가게. 비정규직에 있어야 자기네 편이니까. 정규직으로 가면 보수 우파가 될까 봐. 비정규직. 기간제, 알바, 알바생으로 묶어두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좌파 정치인들인데요. 얍삽하죠. 그러면서 좌파들을 위한다는 코스프레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증스럽잖아요. 툭하면 국민 찾고 툭하면 약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데 약자를 더 약자로 만들라는 아주 악마 같은 정치를 하면서 여기 잘 비교했죠? 사이비 교주들이다. 평등교의 사이비 교주들이다.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진짜 구원받게 하면 자기가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자기한테 매달리게끔. 그래야 이제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구원 못 받게. 또 약자를 위한다는 이 평등교의 사이비 교주들. 나쁜 놈들입니다. 한마디로. 지네들 입으로도 얘기했잖아. 얼떨결에. 집을 사면 보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집 못 사게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집값을. 나쁜 놈들이에요. 다 집값 이렇게 지금 굉장히 떨어졌잖아. 이거 간단한 방법인데 일부러 알면서도 안 왔잖아요. 일부러 집값을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못 사게.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 보십시오. 아이고 자기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국민이 어쩌네. 자기가 야당 탄압을 받고 있는데 자기를 살려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러면서 이웃과 국민들을 위해서 저 검찰 정치 탄압하는 저 검찰을 몰아내야 된다고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야 되는데 이웃과 국민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아유 얍삽해요. 문재인 보십시오. 연하장애라는 건 덕담하는 거 아닙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건강하십시오. 뭐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윤석열도 그래요. 그게 연하장입니까? 아주 치졸하게 그렇게 옹졸하고 야비한 정치를 하는 놈들이 그놈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약자들을 위한다고 코스프레를 하고 약자 돈을 뜯어먹고 약자들을 계속 약자로 만들고 아유 나쁜 놈들이에요. 신년 새해에는 저 그런 놈들이 심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걔네들 수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자기들을 찍어주고 자기들을 지지해 주니까. 특히 호남분들이 지금 신년 새해에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호남분들 애국자 많잖아요. 호남에서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쟤네들이 달라져요. 호남이 계속 응원하는 한 쟤네들 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후년 총선에서 호남에서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전화가 와도 무작정 민주당 응원한다고 그러고 무작정 이재명 응원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재명 잘못하는 거 따끔하게 이재명 응원 안 한다. 나는 국민의힘도 응원 안 하지만 민주당 응원 안 한다. 아 이렇게 해줘야 여론조사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야 민주당 야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그래야 바뀌어져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잘할 때는 호남분들이 잘한다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호남에서 막 올라가네. 그러면 민주당 애들이 긴장하잖아요. 야 윤석열 대통령 잘하니까 야 호남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네. 야 이러다가 우리 텃밭 잃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호남을 위한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분들이 매루 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로요. 민주당에 전화 걸어서 좀 호되게 욕해줘요. 니네들 어떻게 시방 거시기 해부러? 이재명 그 범법자를 시방 방탄허냐? 거시기 해부러? 이러고 그 욕 있잖아요. 그 전라도 그 말로 욕 아주 세게 하는 거. 그 욕하는 폭탄을 그냥 날려주세요. 허벌나게 뒤져볼래?
이렇게 그냥 허벌나게 민주당 당사에 전화 걸어서 no! 그럼 민주당이 쫄지요. 어이 호남 분들이 이게 큰일 났네. 호남 분들이 화났네.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재명 이거 범법자 옹호하단 우리 야 호남한테 우리 맞아 죽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같은 놈들 호남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호남 분들이 전라도 사투리로 욕을 해줘야 돼요. 똑바로 해라. 네가 당대표 썩 물러가서 너 사법질서에 정당하게 응해라. 그러고선 돌아와라. 이거 전라도 사투리로 막 해줘야 돼요. 어딜 당대표 하면서 방탄하려고 그러냐. 욕을 해줘야 돼요. 그래 문재인한테도 욕을 해주고 이래야 정신 차립니다. 아 호남이요. 새해에는 좀 제발 좀 해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놈들 고쳐요. 아 이놈들 안 고친다니까 이놈. 어떤 놈들인데 이놈들이. 매를 들어야 고친다니까 이놈들. 아. 호남 화이팅! 네. 대한민국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